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만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언급한 황교안 후보는 연설회에서는 현 정권 비판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온갖 새로운 적폐 쌓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탄핵 논쟁에 불을 지피며 경쟁자들을 싸잡아 비판합니다. 반성 없이 탄핵 부정하고 우리를 따르라고 하면 국민은 또다시 분노하고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김진태 후보는 5.18 폄훼 발언 논란이 당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5.18 때문에 우리 당 지지도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당의 지지도가 반등한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소 오른 데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후보들이 탄핵 공방에 기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책임당원의 30%를 차지하는 대구 경북의 민심이 탄핵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들을 상대로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당원 투표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돼 당대표가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